그런 나라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는 외국인이랑 싸게 해주고. 우리나라는 더 싸요. 네, 외국인은 더 싸요. 왜요, 말이야? 아니, 우리 되게 좋은 날씨지. 학교 스토르말이 펴서 마치 책 보는 모습 아니면 책 읽는 모습으로 나와요. 이게 그 당시 공무원 자세입니다. 이렇게 글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사람. 위대한 왕비라고 보실 수 있지만 근데 문명 박물관에 있는 미라보다 한 1000년 후입니다. 완전 큰 차이 있습니다. 여기 네 개 꺼내서 따로 병아리 4개에다가 넣었어요. 이거는 100개. 죽은 사람 대신 일할 하인 만들어요. 그래서 진짜 사람 안 죽였고 이런 거 360개 만들었어요. 그래서 매일 일할 사람 다루고 이게 아이라이너입니다. 아, 그 눈 화장할 때 쓰는 탁자인데요.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는지 보셨죠? 얇게 정확하게 문처럼 생긴데 문 아니에요. 그래서 fake door라고 합니다. 이게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 같이 연락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인데요. 항상 무덤 안에 서쪽에다가 만들었어요. 동물 머리, 새 머리, 사람 머리 보시면 모두 다 저쪽 보고 있으니까 이쪽 보니까 읽을 때는 반대로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왕이 죽고 나서 태양 만나야 돼요. 태양 만나야 하니까 결국은 항상 피라미드 동족의 신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. 게다가 동족이 있는 문 항상 열려 있습니다. 태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. 그래서 이 문도 열렸는데 너무 재밌게 만들었습니다. 돌로 만들었지만 마치 나무 통처럼 만들어진 전장입니다. 그래서 아직 나무 문명 로부터 영향 받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이게 그 파는 내용. 맛있는 음식 가지고 재밌게 읽죠. 나오는 밀, 이 삼각이 말, 소 말 밑에 보면 당연히 더 말라서 탈곡시켰대요. 밀지
식당 포장해서 저녁으로 믿어도 되겠는데요?